오늘 소개할 K푸드는 너에게로 곶감, 곶감 페이스트입니다. 곶감도 알겠고, 페이스트도 알겠는데, 곶감 페이스트가 뭐냐?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. 이렇게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 이런 식으로 해석돼서 풀이될 수 있구나. 지금 제가 조금 이만큼 먹었어요. 이게 이걸 가지고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. 우선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. 이게 후기를 보니까 라떼로 먹어보는 게 가장 맛있다고 해요. 조금만. 요런 질감입니다. 여러분 보이시나요? 꺼줄게요. 이게 곶감으로 만든 거잖아요. 제가 몰랐는데 이 곶감이 강릉 곶감이 유명하대요. 이 곶감 페이스트는 강릉의 곶감을 이용해서 만드는 페이스트라고 합니다. 아, 이게 곶감을 이렇게 들어와요. 곶감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. 근데 진짜 이건 상상하지도 못했던 정치 아닙니까? 여기 보시면 100% 국내산 곶감으로 만들어진 겁니다. K푸드 하면 놓칠 수 없는 게이 곶감이거든요. 조선시대부터 우리 조상들의 최애 간식이었는데, 종묘 제사에도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고, 특히 1682년 숙종 8년에는 중국으로 보내는 예물 목록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게 곶감 맛을 내려고 어떤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진짜 곶감으로 만든 거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곶감 그대로의 영양분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. 곶감에는 비타민 A, 비타민 C의 영양분이 많다고 합니다. 이게 진짜 곶감으로 만들어졌다는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. 이게 다 먹다 보면 이런 곶감 알갱이가 씹혀요. 이게 진짜 곶감이에요. 제가 이거를 막걸리에다가도 넣어서 먹어보고, 스파클링 워터에다가 넣어서도 먹어보고, 요거트에도 넣어서 먹어봤거든요. 제가 추천하는 원픽은 요거트에 넣어서 먹는 겁니다. 그 꾸덕꾸덕한 요거트 있거든요. 그 플레인 요거트에다가 이거 쫙 뿌려서 먹으면 그 곶감에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고급스러운 단맛과 요거트랑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. 근데 제가 아직 못해 먹어본 게 있어요. 바로 빵에다가 발라먹는 건데요. 이걸 빵에다 발라먹어도 맛있대요. 또 이걸 같이 해서 먹어봅시다. 제가 이 빵에 먹으려고 이렇게 이쁜 토스터기를 하나 샀습니다. 짠, 곶감 페이스트를 바른 빵이 완성되었습니다. 먹어볼게요. 이게 알갱이가 조금씩 씹힌다고 했잖아요. 이 곶감 특유의 단맛이 나면서 굉장히 괜찮네요. 이거랑 우유랑 이렇게 먹으면 아침 순삭. 외국인 친구한테 딱 이렇게 주면서 곶감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. 야, 아침 먹어봐. 이거 우리나라 전통 음식으로 만든 K푸드 브렉퍼스트야. 괜찮지 않나요? 여러분, 여기까지 전통 음식 곶감으로 만든 K푸드 너에게로 곶감 리뷰였습니다.